아니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강을 그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정말 사랑하니까 그냥 뭐 건강이 그냥 넘쳐요, 넘쳐. 아, 저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제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은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결혼식 하기 전에 저는 목사님을 모시고 언약식을 태안에 가서 했습니다. 먼저 언약식을.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그 결혼식을 해줬어요. 그때는 그 가족 몇 분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나의 이제 지인들 또 내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야. 결혼식을 해라. 손님을 우리들 초대해놓고 결혼식을 해라. 왜 너희들 둘이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맞아. 정말로 내 가까운 지인들 모시고 정식을 아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 11월 9일 날 정말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멋지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이 70, 딱 70? 네, 70 7순 때가 돼가지고 네. 뭐 7순 잔치까지 겸해갖고 네. 잘 했지. 거기다가 또 우리 사이가 축가를 또 아주 멋들어지게 멋지게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아 감격에 빠져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아주 환대해주고 뭐 축하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이도 그때 인기가 확 올라갔어. 아 그렇지. 또 내가 먼저 대답할까? 네, 먼저 하세요. 일단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장점은 내가 바가지를 좀 긁어도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는 하지만은 또 이 양반은 또 스트레스가 쌓이겠지, 스트레스가. 이제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팔이 이 어깨가 막 아프다. 그러면 이 온 몸 깔아 있고 막 이거 목걸이 차고 이건 여기 단추 잠글라는데 이 어깨 안 돌아갈 때 이거 좀 해줘요. 그러면 와서 이 느리지만은 또 다 와서 단추구멍 끼워주고 이거 내가 아파 이러면 밤에 막 또 이 어깨를 주무르주고 이런 데서 아 내가 과연 참 재혼을 잘했구나. 암만 해도 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니까 내가 이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내가 재혼한 게 아니고 참 옛날부터 원래 이렇게 결혼해가 살았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그거에서 참 진짜 장점으로 재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고 하면은 단점은 이렇게 혼자들 오래 살았잖아요. 이 양반도 지금 말하듯이 25년을 살았고 나도 10년 이상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각기 다 자기의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집이 또 강상 김씨의 고집이 좀 세요. 한마디로 절대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고치려면은 엄청 진짜로 내 모가지 막 피가 올라올 정도로 내 자식 뭐라 그러듯이 뭐라 그러가 이마에 키워놨다니까 진짜 당신은 그걸 알아야 돼.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불만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한 번씩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당신은 장단점을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나는 진짜 당신이 고집만 좀 꺾으면 참 좋겠어. 네. 저는 정말 지금도 신혼이에요. 왜냐면은 하여튼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난 너무 건강해졌어요. 정말 그 노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72이에요. 근데도 뭐 이 사람도 74세지만 우리가 지금 40대 후반에 이 실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어떻게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강을 그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정말 사랑하니까 그냥 뭐 건강이 그냥 넘쳐요, 넘쳐. 단점은 뭐예요? 네? 나에 대한 불만? 지금 전혀 없어요, 저는. 아, 그래? 네. 정말? 네, 지금은 전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바가지 끌는데도? 아, 바가지가 시처럼 들린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진짜 고집이 만만치 않거든요. 절대 누구한테 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않는 성격인데 이 사람한테만은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져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게 조금 나도 좀 서로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고. 아 처음에 잔소리 할 때는 뭐 이래 이렇게. 그렇지 처음에는. 단점 있지 않아요? 술을 마음껏 못 마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술도 술은 이제 둘이 다
잘 마시니까. 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한테 단점이 없어요. 우리 20대 못지않아. 20대도 우리가 좀 몸만 좀 늙었고 행동만 좀 느리다 뿐이지 마음만은 진실하고 마음만은 18세. 맞지? 마음만은 18세요. 왜 그래요? 정말. 이게 하면 20대는 반짝. 20대 반짝이고 우리 70대는 이제 묵직하니 또 듬직하니 뭐 이런 거지 뭐. 우리는 찐사랑이야. 찐살처럼 퍽 짜가고는 고소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그래. 야, 저 집에 가면 우리는 깨소금만 사도 되겠다. 참기름 안 사도 되겠다. 저 집 가서 구해야 되겠다. 다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죠. 이 나이에. 그럼 행복하죠. 그럼 당신이 이야기해. 네. 우리가 그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이 동기가 우리가 이 황혼 재혼을 해보니까 이렇게 행복하니까 재혼하는 부부라든가 아니면 황혼 재혼 부부들에게 앞으로 할 사람들 할 사람들에게 한번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좋은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뭐고 하면은 나보고 이걸 시작하라 해놔놓고 자기는 배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이걸 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좀 하시오, 이것 좀 하시오. 절대 안 해.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할 때는 좀 저 사람들도 좀 도 좀 해주게 해서 절대 안 가. 그러니까 내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어갖고 막 몇 번 접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또 절대 못 접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게 있음으로 해서 더 행복한데 왜 이걸 접어야 되느냐 이래갖고 지금 하다가 보니까 또 한 가지 뻥 터지고 본 게 이제 신이 나갖고 우리는 이제 막 훌랄랄라 하면서 힘들어도 저기 떠납시다. 차박. 예, 차박은 한번 근데 조금 연구를 해보고. 아니 무엇이든지 당신은 저주르고 보면 돼. 꼭 뜸을 들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못지않게 우리도 이렇게 생활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왜 그런 걸 자꾸 겁을 내. 무엇이든지 저들만 안 되는 거 없어요. 하여튼 그 유튜브 우리 유튜브에는 무식리 유튜브는 이 사람이 대표고 진의 회장이 제가 회장입니다. 아이고 참나 기가 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낡은 다리 회장이네. 뭐, 화보는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나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황혼은 항상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황혼에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황혼에 이거 참 행복한 맛을 보고 있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그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뭐 늙으면은 못 변 누구나 뭐나 뭐 잘난 사람이나 뭐나 다 똑같다는 식으로 그게 이제 말이 공감이 가요. 저는 그 주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또 그걸 가지고 상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그게 첫째 뭐냐면은 자식들 관계 양쪽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 가지고 꼭 갈등이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정말 왜 필연히 하게 되면은 저도 딸이 셋입니다. 이 사람도 딸이 셋이에요. 가족들이 일체 반대가 없어요. 언니 동생 하면서 지금 가족 같아요. 우선. 그다음에 경제적인 건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부자예요. 부족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경제적인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잘 맞는 이런 황혼 재혼 부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식들 간의 이런 갈등 문제를 그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것만 잘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별로 실패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부모의 삶이란 것은 부모가 좋아하는데. 부모의 어떤 행복과 사랑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만큼 그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방해하는 자식들이 이제 크게 재산이 많을 때 엄마나 아버지 중에 재산이 많으면은 좀 이제 어떻게 될까 봐 그런 걱정.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가진 것은 없어도 행복하게 우리가 먹고 살 정도는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연금 타고 우리 미나가 또 나 쓸 만큼
이렇게 나는 우리 유서방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는 나한테 용돈을 꾸준하게 줬지만은 하고 나서 유서방이 반대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서로 트러블이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런 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다들 아마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사람 만나면은 재산 그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많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혼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면은 100살 살 걸 혼자 살면은 한 20년은 고기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생명에도.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걔가 같이 케어해 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잘 어울리가 살면은 우리 같은 이런 삶을 살 것 같습니다. 황혼재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위의 자식들, 자식 되신 분들이 그 부모님이 황혼 재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두 분이 사랑해서 황혼 재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무식이네 TV에 구독해 주실 분들과 구독자 분들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영상을 많이 띄울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사랑하시고 싶으면은 사랑하세요. 나이 먹었다고 못합니까? 나이 먹어도요, 이 서로가 마음에 맞고 이게 맞으면은요, 다 서로가 사랑도 할 수 있고 행복도 할 수 있어요. 자식들 눈치 보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떠나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전주고 뭐 이거 전주고 저거 전주고 하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그냥 살아봐야 우리가 지금 항원이만 60, 70 돼갖고 아마 1, 20년 많이 하면은 2, 30년인데 그걸 왜 허무하게 보냅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활짝하고 여봉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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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우리처럼 사랑하고 살아보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세요. 예. 엔돌핀이 팡팡 돕니다.